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1994년도에 디지털 시계 역사에서는 나름 참신한 혁명과도 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트리플 센서를 장착한 최초의 손목시계 ATC-1100을 출시하였습니다. 트리플 센서란 바로 알티미터, 고도계, 바로미터, 서모미터, 압력 온도계, 마지막으로 컴파스, 나침반 이렇게 세 개의 센서입니다. 이게 당시 버전 1인데 아무래도 옆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구조라서 뭐 이런 외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만 듣고 잠시 동안 옛 추억에 잠기신 분들은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는 거 저도 압니다. 아마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도 초반 정도까지 이 시기에 등산이나 낚시에 좀 빠지셨거나 건설 현장에서 일좀 하셨던 분들에게는 친숙한 시계, 바로 카시오 프로트랙. 트리플 센서가 장착된 ATC-1100을 출시한 뒤 1년 후 카시오는 프로트랙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1995년 첫 번째 프로트랙 DPX-500을 출시하였습니다. 사실상 같은 시계죠. 이 시계부터는 제가 기억이 좀 나는데 혹시 화면 속의 시계들이 생소하게 보이신다면 아마 이 시계부터는 좀 낯이 익으실 겁니다. PRG-40 고도계 성능이 향상된 2000년 출시 모델입니다. 학창시절 프로트랙 차고 다니는 아저씨들이 정말 멋져 보였거든요. 당시 제가 구입하던 데이터뱅크는 4, 5만원대, 가끔 무리를 해야 구입이 가능한 지샥이 10만원대, 그러니까 뭐 4, 50만원대의 프로트랙은 당시에는 뭐 학생이 구입하기에는 상당한 고가 시계였습니다. 이야기가 좀 샜는데, 암튼 2002년에는 트리플 센서 버전 2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터프 솔라 충전지로도 센서의 전원 공급이 가능해졌는데, 이게 왜큰 변화이냐면 기존 프로트랙 시계들은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2개 혹은 4개가 들어갔었는데 무브먼트 크기도 자연스럽게 작아지면서 센서 크기도 살짝 줄어서 이때부터 출시했던 모델들은 측면 센서부가 조금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버전 2가 탑재된 그나마 유명했던 모델은 2005년에 출시한 PRW-1000 모델. 이때부터 프로트랙의 그 시그니처 디자인인 6시 방향 버튼 2개 모델들이 출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2008년 PRW-1500 쭉 이렇게 오다가 지금도 판매 중이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트랙인 2011년도에 출시한 PRG-240.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쁜 모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만간 단종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유가 2014년도에 트리플 센서 버전 3이 나오면서 센서 크기와 전력 소모가 엄청나게 줄었는데, 그래서 2013년도부터 출시한 모델들은 이 옆툭튀 모양이 아니고 일반적인 형상을 하게 되면서 그 시그니처였던 그 특유의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뭐 지루한 스토리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제가 구입한 첫 번째 프로트랙 시계는 2017년도에 출시한 WSD-F20 모델입니다. 기존 프로트랙 모델과는 다르게 일반 액정이 아닌 1.3인치 TFT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고, 이 컬러와 흑백 디스플레이가 각각 별도로 이 레이어드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리뷰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도무지 이 시계는 제가 기능도 다 모르겠고요. 사용 방법도 익숙하지가 않아서 정말 리뷰가 너무 어렵네요. 암튼 한 달 동안 나름 자주 차면서 느낀 점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손목 시계로 본다면 그 어떤 손목이고 뭐고 할 거 없이 그냥 엄청 큽니다. 손목 시계라기보다는 무슨 소형 장비 같은 뭐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도 소소한 장점은 미국 밀스펙의 인증을 받았다는데, 다양한 환경에서 장비 규격을 만족하는 기준으로 뭐 전시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요건이라고 하니까 뭐 내구성은 일단 좋아 보이네요. 일단 버튼도 튼실해 보이고 화면 터치도 뭐 잘 되는 것 같아서 뭐 조작하는 건 암튼 뭐 큼지막해서 좋습니다. 일단 프로트랙답게 언제든지 이 툴 버튼만 누르면 나침판이 나오고 뭐 고도계가 나오고 뭐 압력계, 그리고 뭐 해 뜨고 지는 시각,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바로 나와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 스마트스러운 기기를 아예 꺼버리고 오직 시계 기능만 남길 수가 있어서
이 경우에는 배터리가 한 달 정도 간다고 하네요. 여기까지가 이 시계를 일반 프로트랙으로 봤을 때 특징적인 부분이었고, 이걸 스마트워치로 본다면 일단 GPS가 있어서 실시간 현재 위치를 뭐 시계 화면으로 띄울 수도 있고 지도를 볼 수도 있고 뭐 그 밖에 지도를 이용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위성사진에서 이렇게 한국을 찾아서 서울로 간다면 뭐 구글 지도 뭐 그런 기능 같네요. 다른 건 몰라도 뭐 저한테는 그냥 시계라서, 제가 해외에서도 사용을 해봤는데 제가 있는 위치 시간으로 자동으로 변경되는 거는 좋더라고요. 구글 플레이가 있어서 사실상 앱들을 막 깔면 웬만한 건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충전은 이 별도의 케이블이 있는데 자석처럼 옆구리에 툭 하고 붙어서 사용이 편리하고, 계속 컬러 액정 띄워서 이것저것 기능을 막 사용하면 하루 정도가 가고, 가끔씩 기능을 쓰면 하루 반 정도 가는 것 같네요. 총평입니다. 일단 스마트폰처럼 앱 설치가 가능해서 기능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걸 시계로 본다면 데일리로 차기에는 너무 커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로트랙 특유의 트리플 센서라든가 튼튼해 보이는 이 전체적인 느낌은 매니아적인 매력은 있어 보이네요. 다만 단점이라면 성격 급한 저한테는 뭔가 이 빠릿빠릿하지 않은 작동감이 좀 답답한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거의 매일같이 충전을 해줘야 한다는 이 부분이 치명적인 단점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에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쓰시기에는 일단 너무 어렵습니다. 저만 그런가? 컬러 액정이 폼이 나긴 하는데 그냥 일반 프로트랙을 살걸. 아, 이건 돈 좀 썼는데 큰일이네.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